선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. 네. 왼쪽 위에서 라이트 주면서 중간에 약간 갇히게 좀 들어간 건 멋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이렇게 요즘 최대로 하니까. 옛날에는 이거를 진짜 처음부터 다 그냥 그렸거든요. 그 다음에 그때는 또이 라스툴이 이렇게 익숙해지기 전이라서, 아, 진짜 지금은 제가 라스툴을 안 쓰고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원래 옛날에는 분명히 라스툴 이거 이렇게 익숙해진 게몇년안 되기 때문에,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한 4, 5년 전만 해도 라스툴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. 부분적으로만 활용하고. 아, 지금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걸 안 쓰고 그리는 게더 힘들어져 버렸어. 지금 또 라스툴 하고 있잖아. 여러분들 굳이 라스툴 익히려고 할 필요 없어요. 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. 깔끔하게 그리고 싶은데, 이게 되게 단순해요.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싶은데, 이게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걸로는,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, 그리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확대해가지고, 막 아, 이거 깔끔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다듬고 막 하는 게 스트레스인 거야. 그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. 근데 깔끔하게 정리는 하고 싶은데, 에어브러시로 톡톡 치는 것도 좋고, 이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, 이게 또 이렇게 이런 브러시 갖고 하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. 자국 지워주고 터치가 도대체 몇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네, 이렇게 정리하는데, 아, 이게 노가다인 거예요. 이 그림을 그리는데, 우리가 그림이라는 그리는 행위를 하는데 원화를 하나 하는데, 이 터치를 10번 긋던 거를 한두 번이나 세 번으로만 줄여도 그림 그리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빨리 퇴근하고 빨리 퇴근하고 외주를 하나 더 해서 돈을 더벌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여가 시간에 데이트를 하려면 오늘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. 근데 완성은 해야 되는데, 이게 또 완성을 적당히 덜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. 덜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또 어떤 기준치는 채워줘야 되는 거니까. 그런 걸 고민하다가, 특히 이게 저는 이 브러쉬 이렇게 막 10번씩 그어서 그리고 있으니까 막 화딱지도 나고, 막 손목도 아프고, 목도 아프고, 이렇게 그려서는 그림이 더안늘것 같더라고, 좀. 그리고 좀 부드럽게 그리는 다른 작가들 좀, 그런 것도 뭔가, 아, 저렇게 어떻게 그리지? 막 이런 거 하다가, 어떻게 하다가, 됐어.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했어요, 그냥. 아, 이렇게 한번 해볼까? 해보니까 괜찮네 해서 약간 활용하다가, 지금은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없으면 못 그리겠다 정도 됐죠. 네. 요거 꺼준 다음에 쉐입 다이나믹이랑 뭐 트랜스퍼 이런 거 꺼주면 이렇게 되거든요. 옛날에 무기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어요. 직선 이렇게 마음 이렇게 곡선을 마음대로 못 그으니까 땄어. 이렇게 선을 이렇게 땄어.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외곽선 이렇게 땄어요. 지금 좀 빨리 해서 그런데, 이거를 막 옛날에는 예를 들면 좀 굵은 선으로 예를 들어서니까, 이런 그림 정리해야 되면 무기다 이러면 이렇게 따졌어요. 이런 식으로
이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서 뭐 이 영역을 잡아놓으면 컬러링 하기 편하니까 뭐 요런 것도 무기 디자인 할 때는 또 좀 가끔씩 쓰였어요. 무기는 왜냐면 막 겁날 같은 거 엄청 직선에다 길잖아요. 그런 거 그으려면 이제 손으로 긋는 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렇게 시프트 버튼 이용해서 라인을 따주기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때보다는 이제 선을 좀 편하게 쓰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요 기능은 요즘은 거의 좀 사장된 기능인데 요즘은 약간 네, 리키파이라든가 좀 그런 약간 유사한데 네, 어쨌든 약간 본인이 타블렛이 아직 미숙해서 라인이 내가 생각하는 라인이 좀 안 나온다 이러면 저런 걸 그려보시기를. 합치다가 뭐가 잘못 합쳤나? 너무 합치면 안 되겠지.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계속 이렇게 뭐 명암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더 쪼개주면서 위에서 아래로,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죠. 빛이 위에서 오니까 빛을 위에서 주면서 정리해주면 돼요. 윗면에 이렇게, 이거는 제가 전에 제가 그 제 블로그에 보시면 무기 올리는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. 보셨나요? 예, 그거 좀 잘 보시면 됩니다. 거기에 다 이렇게 다 결과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린 것 결과들 이렇게 막 복잡한 애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봤을 때 약간 그, 자, 여기서 한번 요 묘사는 어느 정도 더 계속 파면 더 좋아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캐스트 섀도우를 조금 넣어줄게요. 약간 얘가 너무 좀 메인 되는 파츠가 약간 비슷한 톤이라서 좀 묻히니까 약간 캐스트 섀도우 살짝 넣어주면서 계층을 좀 분리해줄게요. 그러니까 단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게임 원화에서는 무기든 뭐 캐릭터든 뭐 이렇게 이런 단차를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제가 그 문양 작업할 때 그 레이어라고 했잖아요. 층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지금 약간 제가 뭐 일부러 조금 더 세게 넣었어요. 네. 작업해 주시면 돼요. 돌로 일단 뭐 잡아보면 뭐 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돌 하나만 일단 해보면 뭐 이렇게 뭐 여기서는 사실 돌 재질을 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 하면 돼요. 그냥 뭐 오버레이로 뭐 약간 이런 좀 이렇게 뭐 들어가도 되고 뭐 멀티플라이로 들어가도 되고 얹어주면 되는데.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에 얹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면으로 채색하실 때는. 그러니까 수채화가 아니라 어차피 이게 면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얹어주면서 이렇게 아까 했던 그런 그 밀도 나누는 밀도 쪼개 면 쪼개면서 밀도 올려준 작업 계속 이어집니다. 이렇게. 기본. 명암 재질 놓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돌 재질이다 이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